노래 노래 노래. 어, 알았어. 비오, 너도 잘 거야? 아니, 나는 공부. 네가 잔다고 했으면 자장가 불러주려고 했는데 잘 자라 하고 부르는 거. 층간소음. 강비오, 너 지금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층간소음이라고 한 거지? 처음 보는 신조어라서 공부한 건데. 나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신조어 공부하지 마. 나 신조어 공부하는데 갑자기 말하지 마. 너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신조어 공부면 나랑 같이 해야지. 나 또 틀렸어? 이걸로 10개째야. 어, 아직 안 잤어? 미안. 아, 미안해. 우리 때문에 깼지? 우리 아닌데. 그래, 나 때문에. 미안해. 이제는 진짜 조용히 할게. 진짜로. 어디 가? 안 힘들어? 얼마 못 자고 나왔잖아, 나 때문에. 아, 진짜? 인간들 진짜 부지런하구나. 이건 무슨 운동화라고 가져다 놓은 걸까? 이거 서페민에서만 봤는데 말이야.
이거 피아노 맞지? 나도 서페민에서 봤어. 소리 나는데? 고장난 거 아니야. 우리 이거 집에 가져가자. 멀쩡한데 버려진 거면 아깝잖아. 우리가 아껴주면 도깨비가 될지도 몰라. 진짜 안 돼. 우리가 가져가자. 왜? 좋아. 나도 그거. 아니, 너랑 똑같고 싶어서. 그래,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. 마주보고 앉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신기하다. 이거 이혼계열 보는 거 아니냐? 맞아. 내가 뭐 하나 물어볼까? 그럼 서페민 보러 가야겠다.
할 거 있대. 노래 노래 노래. 지금 아침 운동하러 가는 거야? 나도 같이 가도 돼? 아직 있을까? 없으면 안 되는데. 가보면 알아. 있다! 있다! 나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. 종이로 연습했어. 그대는 햇살. 너 위해서 조용히 연습했어. 이제 나도 멋있지? 그때 피아노 치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멋있지? 완전 고막 남친 아냐? 나 없어서 쓸쓸했구나. 알았어.